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카메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장님, 길 좀 물어보려고요. 관음선원의 능조스님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네? 어딘지 아세요? 어디? 산속에 혼자 사시는 스님이라던데. 산속에? 네. 그 큰일 가서 저 거기 종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또 물어보고 그러면 혼자 사는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 계신 걸까요? 능조스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는 없는데 저리. 그 한번 더 올라가보세요. 여기 먼저 저거 하던 분은 돌아가셨는데 남자분은. 호젓한 산길을 달리다가 툭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니, 시간 지나간다고 했는데 일찍 오셨네요. 9시에 오셨네. 예. 네. 세 분이라면서. 네네, 세 명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고 온 차를 놔두고 스님 차로 갈아탑니다. 이건 뭐, 왜 돌리신 거예요? 이거 사륜. 거기 올라갈 때는 사륜을 놓아야 올라가요.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스님의 처소. 스님 계신 곳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깊은 산 중에 아침을 깨우는 건 새소리뿐. 새들의 합창소리 들으며 능조 스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꽃이 아주 예쁘잖아요. 노란 금계고. 흔한 꽃도 이곳에서는 새롭게 보입니다. 여기 딱 제 취미에 맞아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여기 이제 이 붓꽃인데 이건 이제 청보라로 피는 꽃인데 이게 꽃도 꽃이지만은 이거 심으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축대를 안 싸도 돼. 스님이 직접 씨앗을 뿌린 꽃들이 하나둘 정원을 이뤘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 예, 화장실 찍게요. 스님이 손수 만든 화장실. 네, 거의 안 나죠. 네. 이렇게 그 더러운 것을 그 감춰놓고 덮어놓으면 냄새가 없어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안 없어지고 더 오래 가잖아요. 그대로 노출시켜놓으면은 알아서 그 더러움이 사라져 버리죠. 사람들이 다 여기 마음에 든답니다. 이 화장실이. 나 처음에 와가지고 잘 처음에 이거부터 지었어요. 화장실부터. 12년 전 스님은 이 골짜기에 터를 잡고 둥지를 틀었습니다. 얼마 전 스님 곁에 새로운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어미 어디 갔다. 뭐가 있어요? 여기 새끼 지금 알깐 거 있잖아요. 여기 새끼. 해마다 지어요 여기다가. 내가 여기 두를 때는 엄청 조심조심 두르죠. 어미 온 줄 알고 입 벌리네. 다섯 마리. 그 작년에는 이제 법당 위에 지붕 밑에 말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한철 내내 같이 살았고. 내가 혼자 사는데 실은 여기 여러 식구들이 많은 셈이에요. 스님 곁에 둥지를 튼 딱새 가족. 이렇게 서로 기대어 삽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산밭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이게 열매들이 멧돼지. 어디 있어요? 멧돼지. 모르겠죠? 오소리다, 오소리. 아, 조그마한 거다. 노가 아니에요. 뭐, 이, 그, 너구리. 너구리는 여기 살아요.
이곳에서도 스님 혼자가 아니시네요. 직접 산밭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스님에게 농사는 수행 중 하나입니다. 이거 봐, 이거 다 먹었잖아요. 노루가 이거 다 뜯어 먹었어요. 봐봐, 이거 다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었어. 이거 먹고 내가 노루한테 얘기를 하거든. 먹지 말라고. 근데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와가지고 막 먹는다니까 이거. 그 어쩔 수 없지 뭐. 내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처럼 이쪽으로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이것만 있어도 여기 충분히 먹으니까요. 누구보다 부지런한 농사꾼인 스님, 날마다 잡초를 뽑습니다. 명자나무밭에 이렇게 잡초로서 매니까 풀인데, 풀 자체를 보면은 이건 까마중이고요. 이것도 아주 약재가 되는 뭐 엄청 좋은 약재에 속한데요. 까마 열매 까맣게 열지 따먹지. 그리고 이건 쇠부름인데 이것도 약으로 쓰잖아요.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것이 부정이 되고 잡초가 되는 것이지, 본래부터 잡초고 없을 때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저마다 의미와 그 필요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밭의 주인공이 아닐 뿐 잡초에도 쓸모가 있었네요. 이 넓은 밭을 혼자 힘으로 가꾸시는 스님. 햇빛 많은 데는 좀 빳빳해가지고. 요즘 스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나물입니다. 이제 참나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저기 별에 미나리가 있는 것처럼 고산지대 높은 지역에 사는 미나리에 해당하죠. 이것도 먹는 거야. 연하게 이게 지금 제철이구만. 아유 쌈. 예, 먹게 땅바닥이 많아요. 먹게. 소쿠리 가득 나물 뜯어 가는 길. 혼자 사는 스님에게 새끼를 챙기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감사히 받는 식사 시간. 식사를 할 때마다 스님이 되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우파니샤드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먹는 자다. 나는 먹는 자다. 나는 먹는 자다. 나는 먹히는 자다. 나는 먹히는 자다. 나는 먹히는 자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둘 중에서 하나만을 중요시하고 생각하죠. 먹는 자 입장만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먹히게 되거든요. 죽어서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벌레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불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먹는 일에도 여러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스님이 알려주시네요. 고요한 숲을 벗삼아 사는 스님의 휴식 시간. 지금 전화 확인하러 가요. 저쪽에는 이제 전화가 전혀 안 터져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전화 터지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스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 첩첩산 중에서 스님이 찾아낸 교신 장소는 어딜까요? 예, 여기서 다라의 뚜껑 있잖아요.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스님이? 예. 여기 이제 앉기도 하고 하려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통화 장소죠. 메모할 일 있으면 쓰려고 메모지하고 볼펜하고 비 안 맞게 뚜껑 닫아놓은 거예요. 막 어떻게 와보면 노루가 저리 굴려서 갖다 놨더라고. 오늘은 안 굴렸네. 여기서 이제 일기예보도 보고.
사진은 안 가. 예, 이렇게 용량이 큰 것들은 여기서 안 가죠. 특히 이렇게 예, 이파리 많을 때는. 과연 이곳에서 전파가 터질까요? 세 칸 떴어요, 선생님. 두 칸이다. 그럼 많이 뜬 거예요. 많이 뜬 거예요. 예,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긴 하네요. 아주 좋죠. 저 앞에 보세요. 저 절경이잖아요. 저기 대관령쯤 되나 봐요. 저 멀리 저 어? 산이 그냥 아주 절경이죠. 딱 내 취미에 맞는 전경이요, 이게. 이곳에 앉아서 스님도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고 또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첩첩산 중 새소리만 들려오는 숲을 벗삼아 사는 스님의 하루가 그렇게 저뭅니다. 고요한 새벽, 예불 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스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도 깨어나는 시간. 차 한 대가 산길을 오릅니다. 아, 저희 보살님들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아, 스님 저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아, 보살님도 그냥 환해지셨네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스님을 찾아온다는 신도들. 혼자 사는 스님의 일손을 도우려 나섰는데요. 이거는 원래 불 꺼놓고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많아서 벌레가 또 약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불 꺼놓고 개복숭아 먹은 기억이 좀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예. 추억을 꺼내 먹듯 이 먼 곳까지 와서 열매를 따다 보면 한나절이 금방 흘러갑니다. 속세를 벗어나 여기까지 스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있죠, 싫음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여기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데이터도 안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갈고 하던 그 평온한 마음?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 복숭아 이 표피에 잔털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껄끄럽고 그래서 그 털만 벗겨내야 되는데 손으로 일일이 그걸 벗겨내자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 푸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털만 싹 없어지죠 나중에. 오, 그 생각 못했네. 일일이 하면 내 이제 장단지가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스님 말씀처럼 잔털은 물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공양하시다가 끝나면 차도 마실 시간 없고 후식도 안 드시고 그냥 바로 가서 일 자체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근면 성실한 농부고. 어,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아직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알아차림까지 확립이 되면 이제 그 명상이라고 이제 행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 자각하게 되는 일이 명상의 시작이라 믿는 능조 스님. 거기 있는데 혹시라도 스님 곁에 와서 말씀 나누는 일이 이분들에게는 참 귀한 위로일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들 내려가세요. 네. 아, 이렇게 친다.
소요가 사라진 자리. 스님, 다시 혼자가 되셨네요. 예, 가장 이렇게 원본이 혼자 있음이거든요. 그게 기본 나의 원본이죠. 오면 오는 대로 좋고 또 가면 간 대로 이제 혼자 있음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이제 이렇게 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새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숲에서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스님 곁에 앉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만 비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 사라지는 신선 그렇게 살아가요.